자, 됐다. 니네 감도 안 잡히지? 뭐야 이거? 약간 정글스러운데요? 겁나 옛날 노랜데? 딱. 야, 넌 조만간 알게 돼. 이 가사가 중요해. 여기.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아, 뭔지 알겠다. 뭐야?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뭐야? 이 서울 생활 너무 힘들어. 아, 갑자기 그 드라마 생각나네. 서울의 달이잖아. 서울의 달. 야, 이거 너무 가서 너무 좋아.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어디서? 인천으로? 아, 이곳은 나 너무 서울 생활 너무 힘들다. 저도요. 무슨 부기 영화를 눈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이곳은 나에게. 아니, 요새 안 좋으세요? 홀짝 기자님? 어? 아니, 그냥 너무 가끔 좀 이렇게 지칠 때 이 노래가 떠오른다고. 지치시구나. 막 방송 시작을 하고. 이곳은 나에게. 역시 어울리. 내면 속엔 양아치 기질이 있으신 거야. 아니야. 아, 너무 씨. 아니, 너무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를 그 강박에 가둔단 말이야. 아니야, 요새 바르게 살지도 않아요. 배우 류승범이 그렇게 산다고 하던데. 인생 뭐 있어? 아무래도 난. 예, 이상해. 돌아가야겠어. 진짜 너무 금욕의 삶을 살았더니 사람이. 이곳은 나에게. 어, 야, 근데 이렇게 허할 때 조심해야 돼. 이 안에 좋은 것을 채워야지. 또 나쁜 친구 만나면 이제 큰일 난다. 어, 또 그지 같은 거 채우면 또 힘들어요. 너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오프닝으로 쓴단 말이야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듣고 있잖아 지금. 어디까지 모르나. 넌 잘해야 돼. 아니야, 이런 거 쓰면 안 돼. 네. 자, 갑시다. 대화하겠습니다. 큐.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26회. 오프닝송 잘 들으셨어? 2사 2호의 이은. 26. 부. 26 하겠습니다. 내가 예, 26 하겠습니다. 요 멘트를 말이죠. 아침에 오늘 출근 준비하면서 샤워하면서 어? 26회? 26? 26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샤워 중에 또 방송을 놓지 않는 함염 씨의 자세. 아, 훌륭하다. 아니요, 아침에 세수만 했어요. 머리가. 샤워는 왜 어젯밤에. 씻는 거에 거품을 넣어요. 어, 샤워는 어젯밤에. 어젯밤에. 남니가 싫어졌어. 난 때가 싫어졌어.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굉장히 네.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게 다운되셨나봐요 네. 지금. 아, 근데 노래방을 안 간 지 진짜 또 한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지. 아, 진짜 하민 씨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네. 진짜 여자가 많은 환경에서 있는 게 우리 네. 그때 아키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네. 셋이서 있을 때 또 노래방 한번 제가 막판에 잠시 그 아, 그랬지. 구경 오셨잖아요. 네, 구경해서 한 10분 공연 보고 나왔죠. 공연 보고 나왔지. 노래방에 와서 공연을 보고 갔지. 얘네들이랑은 노래방 절대 갈 수 없겠구나. 왜요? 어, 나는 흥이 없어. 노래방에 가도 그렇게 흥 있게 놀지 않아.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난 처지게 난 슬픈 노래만 불러. 스튜디오 정도는 와야지 부른다 이 정도. 아니 난 슬픈 노래만 불러. 너네들은 근데 너무 흥이 많으니까. 아니 너가 그 노래 부를 때 우리의 숨 고르면 돼. 너희들은 흥부야 흥부. 노래 찾는 타임. 노래 찾는 타임. 아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얘네들은 흥부자예요. 흥부. 흥부자.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 네. 어, 바로 자기소개로 넘어갑시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일보의 기자 슈퍼스타 K 진행을 맡고 있는 홀짝입니다. 예, 저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오늘 잔금을 치룬 로라입니다. 네, 오. 잔금이. 잔금이. 잔금미가 넘치는. 네. 네, 잔금이. 잔금이 아니죠? 잔금이.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이건 소개한 거 필요 없어. 야, 너 너무. 입니다. 이걸로 너 그 네 저기 컨셉 너무 일관돼.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국문학도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 지금 약간 고전문학에 나오는 사람 같잖아. 평면화돼 있어. 뭐래? 요새 좀 고전미를 찾아가려고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말투 자체가.
지내보려고요. 그 어떻게 지내세요? 오키를 연상시키는 아저씨. 아니 오키는 순수미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오키는 아저씨 이렇게 약간 아저씨 뭐하우? 와 이러면 얘는 아저씨 뭐하우? 이런 거지. 공기를 한껏 넣은. 난 달걀이 좋수. 어? 어, 달걀 너무 야해. 그 그러니까. 달걀이 어딨어? 어, 달걀 너무 야해. 그러니까. 유정란은 아니 미안. 뭐래? 유정란은 뭘 해서 유정란이 되었을까요? 아, 늘 그래왔듯 소비 간증으로 네. 이번 26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이거 마음으로. BGM 깔자. 저기 좀 성스러운 저 울게 하소서 이런 거 있잖아. 리날도. 아, 뭐야 그게? 아, 찾을게요. 찾지 마. 아, 이 사람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지난주부터 집착을 하지? 야, 울게 하소서. 이거 당연히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샤 라샤. 아, 경건한 마음으로 간증의 시간 한번 가죠. 네, 누구부터 가시겠습니까? 네, 오늘 장금이부터 해볼까? 장금이는 지금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죠. 네. 예, 장금을 치르고 있거든요. 너는 왜 큰 돈을 썼느냐? 그러면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큰 돈을 썼는데 왜 큰 돈을 쓰냐고 물으시면 저는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어. 큰 돈을 썼을 뿐인데. 네. 네, 장금이는 그거 말고 없나요? 이제 내일 이사 들어오시면 네. 이사비 드려야 되고. 이사비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사비 지금 35만 원 견적 받았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많아? 너 큰 짐은 아예 없잖아. 큰 짐이 근데 있긴 있어요. 뭐? 일단 예, 48인치 PDP가 있고요. 아, 뭐 그거 정도. 그거 훔쳐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PDP가 패널이 유리잖아. 네네. 그래서 그 LCD나 LED보다 무겁대. 그렇지. 그래서 PDP인지 LCD인지 LED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 아, PDP라고 했더니 아, 그 유리로 된 거 맞죠? 이러면서 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 하시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그거랑 야, 너 그 몇 년 전 집 되게 좋은 거 해갔다. 그때 당시에 거의 170, 180 이 정도 주고 샀으니까. 그거 말고 없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그냥 잔짐이죠. 뭐 서랍장, 화장대. 하긴 뭐 왜냐면 이게 35 밑으로 떨구기도 애매해. 그것도 그렇고 기본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 아,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금토가 가격이 가장 비싸고. 그렇네. 왜냐면 휴일이니까. 사람들이 금요일 날 이사하고 주말에 쉬려고. 정리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젠장아 금요일인데. 그래서 내가 일요일 그러니까 뭐 그리고 오후에 하면 5만 원 내려가고 뭐 이렇더라고. 평일로 가면 10만 원 내려가고. 네네. 근데 뭐 나도 직장인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10만 원. 그래서 일요일 날 하시면 10만 원 내려간다고 이러는 거야. 와. 근데 일요일 날 하면 어떻게 그 다음 날 뒤지잖아.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그거 35만 원 그리고 이제 복비 드려야 되고. 정말 큰 돈이 조금씩 큰 나가시네요. 네. 나가고 있죠. 네. 근데 뭐 자가가 생기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네. 이 정도면 쓸만한 돈이 아닌가. 아, 저는 큰 대박 소비를 하셨다고. 아, 이게 어? 뭘까? TV가 약간 좀 삐리한 면이 있었어. 아.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TV군이 네. 안 좋은 데가 있었나요? 약간 그 특정 사람의 목소리. 응. 말이 약간 뭉개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목소리가. 자체 모자이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웅웅된다는 게 진싱거려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을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형사 반장님이라든가 가끔 김상중 아저씨 목소리라든가. 근데 그 방송뿐만 아니라 몇몇 방송에서 그러는데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한 번 나오게 되면 그 사람 톤에선 계속 그러는 거야. 그 특정 방송에. 그래서 뭐 뭐지? 일정한 음역대를 못 잡는 모르겠어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3, 4일쯤 후에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회사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봤는데 계속 그래. 그래서 산 지 한 열흘이 좀 지나고 나서 아, 이거 계속 그런다. 그러니까 교환 내지 뭐 어쩌고 저쩌고 반품을 하든 해야겠다. 했는데 어제 오셨어요, 드디어.
네. 한 보름 만에 제가 산지. 아, 그 회사에서 오셨는데. 아, 회사에서. 아, 어. 새 제품을 갖고 오셨는데. 아, 진짜? 어, 교체를 했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몰라. 우리 집 셋톱박스랑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몰라. 하여튼 근데 새 제품을 달았는데도 증상이 똑같아.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뭐 수리 뭐 교환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환불이 가능하냐 했더니 이제 그 샀던 곳에다가 연락을 해놓으실 테니까 환불을 받든가 해야 될 것 같으면서 TV를 다 가져가셨어요. 어머. 그래서 어제 환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저는 그래도 그 회사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아, 네. 그럼 왜냐하면 뭐 그 제품이 다른 분들도 많이 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뭐 저의 특수성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서 그 585,000원 그 카드 취소하고 바로 사야 될 거 아니야 TV를. 그치. 네. 사실 용산에서 아 용산으로 가셨어요? 아, 왜냐면 용산에서 산 거니까 나는 그거 그 TV 사러 인터넷에서 보고 어? 이 회사 위치가 용산에 있길래 아~ 내가 갔어. 아, 난 가서 샀어. 가셨구나. 가서 샀어. 그래서 갔어. 다시 용산에 난 용산에 있었죠. 아 다른 이제 또 비슷한 류의 TV를 살려고 하는데 아 여기저기서 자꾸 그냥 대기업과 사라고. 아니 왜냐면 근데 그런 소리 나 패널을 LG 걸 썼다는 뭐 이제 중소기업 TV 같은 걸 보는데 그 파시는 분들이 이거 LG 패널 쓴 거라고. 근데 인터넷에 첫 검색을 해보니까 LG 뭐 LG A급 패널을 썼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다른 가게를 또 이렇게 둘러보려고 갔다 그랬더니 그거 뭐 만약에 그거 LG 거 썼다고 뭐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IPS 패널인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아, 써 있냐고 볼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파는 제품은 아예 그 카탈로그에 LG IPS라고 박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TV에도 LG라는 문양을 새길 수 있는 뭐 그런 저기가 있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슷한 때 중소기업 TV보다 또 한 15 얼마 비싸.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뭐 그래도 뭐 그래서 다시 또 원래 갔던 대로 돌아왔는데 아 이게 카탈로그를 봐도 뭐 IPS다 뭐 LG 거다 이거 그냥 홍보 이미지에는 뜨는데 근데 막 이게 막 진짜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막 진짜 빡이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결국? 어떻게 그냥 LG 거 샀어요. 아 진짜. 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결코 옳은 선택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와 내가 이거 뭐 패널 LG 거 썼는지 뭐 보드까지 LG 거 썼다고 막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 좀 머리 아프긴 하다. 그걸 다 그냥 LG 거 사야겠다. 아니야 어? 뭐 어떤 상태가 돼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알 것 같아. 알았어 아 됐어 그냥 LG 거 살게 이렇게. 그래서 대략 전 TV보다 오히려 한 40만 원 더 이상 한 50만 원 정도 비싼 걸로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값 샀지. 그냥 오래 쓰려고요. 0.8, 0.9 정도 되는. 아니 이거 곱하기. 아 이거 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초반대를 샀어요, 그냥. 인치는 같은 사이즈는 거야? 같은 걸로. 그렇지, 거의 같지. 그 기업에서는 네. 홀장님 같은 사례가 없었대요. 그 전에는. 모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다 그러면은 그 TV를 못 팔겠죠. 그치. 네. 아 이제 저는. 자고 되게 오래 쓰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굉장히... 뭐 이런 일도 있네. 왜냐면 우리 또 나름 되게 잘 굴러가기를 그 TV군이 그렇죠. 바랬는데. 안타깝네. 우리는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요. 저 엔간하면 계속 골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원래 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중소기업 TV들 제품군이 좋아요. 가성비가 일단. 왜냐면 가성비를 놓고 봐야 된다고. 가성비도 훌륭하고 한데 약간 스피커 쪽이 좀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몇몇 있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큰 TV에 있는 테레비 내장 스피커는 어차피 뭐 대기업 것도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 그치? 물론 막 뛰어난 걸 단 것도 있어. 막 하만카돈 스피커 집어넣은 뭐 이런 졸라 비싸. 하여튼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걸 사든 중소기업 걸 사건 스피커는 그냥 사운드바를 달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사운드바 뭐 한 2, 30만원짜리 그치, 따로 그치. 달면 훨씬 좋거든. 그럼 중소기업 TV에 사운드바 2, 30만원 붙이면은 그게 대기업보다 싸기도 해. 그렇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 그 정도까지 되면 새 걸 가져와서 달아봐서 다시 틀어보고 그렇죠. 제가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2주 알아보고 전에 샀던 TV 한 20일 TV 군과 20일 그 가슴 아픈
그 짧은 사랑과 나누고 이제 가슴 아프게 이별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그리고 이게 많이 돌아가셨다. 돌고 돌아서 저는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건 거의 다 LG꺼 쓰게 되네요. 좋다고 하지 않나요? 디스플레이 저는 네? 그 다른 쪽보다는 디스플레이는 그 두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L사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도 제 눈엔 때깔이 더 좋더라고요. 저도 옮기는 그 PTP가 L사 겁니다. 네. 네. 본의 아니게 L사 홍보 방송 같아 보였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의 아니게 네. LG 거는 그러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용산에 샀죠. 아 용산에서? 그것도? 근데 그건 거의 차이 없어요. 어차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자기가 그 어떤 회사의 어떤 모델명 모델명만 사놓고 인터넷에 최저가 검색해보면 네. 가격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격 갖고 이제 수돌릴 일은 별로 없어. 근데 그건 알아야지. 그 현장에서 사면은 그래도 한 5% 정도는 더 비싸게 줄 각오는 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 뭐 왜냐면 그 인터넷 최저가 나왔다고 해서 그 가게에서 사지 않는 이상 또 막 주문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으로 파는 게 매장비 같은 게 안 들어가면 그렇죠.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매장을 안 끼고 그냥 창고에서만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면 그래서 사실 뭐 통신 판매가 더 싼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지금 집에 있으십니까? 아니 어제 밤에 저기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내일도 와 내일 오전에 그 대면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훌륭하게 네. 기도해줘야겠네. 아, 사람들이 사실 대기업과 쓰는 건 딱 하나죠. 비싼 건 아는데 마음 편히 쓰겠다. 그렇죠. 간 김에 뭐 세탁기도 좀 알아보고. 아 그렇겠다. 뭐 눈치가 좋은 모델 있어요? 그분 소개에 의하면 세탁기가 이제 드럼이 한창 유행하다가 이제 통돌이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모터는 드럼 모터를 통돌이에다가 이제 드럼 모터가 통돌이에 실려가지고 나온대. 그러니까 형태. 왜냐하면 이제 드럼 세탁기 쓰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저기 했던 게 문 이렇게 열고 가로로 열고 허리 숙여서 꺼내고 막 이런 게 힘들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터는 거의 같은 그냥 방식이에요? 얘가 가로로 도는지 세로로 도는지 그 차이만 있다는 거구나. 그 분 설명에 의하면 그래요. 더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요새는 또 그렇지만 그 대기업 제품들이 세탁기 자기들이 이제 지네가 비싼 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그치. L 사고 S 사고 막론하고 세탁기 써 있어 모터 10년 무상 보증. 하긴 세탁기는 모터니까. 네, 10년 쓰라는 거지. 지네 거 좀 비싸지만 사가지고. 네, 세탁기는 10년은 쓰잖아요. 10년 쓰죠. 10년 쓰죠. 네. 10년 쓰죠. 지금 네. 저희 인천 집에 있는 세탁기는 제가 거의 고등학교 다닐 때 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13년 넘게 쓰는 거죠. 아이고. 냉장고. 냉장고가 대박. 냉장고는 진짜. 냉장고가 대박이네. 우리 저희 집이 냉장고 한 18년 쓴 것 같은데요? 딱히 맞아요. 뭐 고장 날 일 없으면. 네. 저도 엄마가 혼수로 해오신 거를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 바꿨으니까 엄청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전자제품을 소비를 큰 소비하셨네. 두 배로. 그러네. 큰돈 썼네. 네. 네. 그걸로 야구 잘 보세요. 무이자 3개월이에요. 아, 3개월. 3개월 그래. 3개월은 괜찮아. 무이자의 방점을 찍어주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취미 특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원하는 취미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치 제가 되게 미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미술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엄마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냥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계속 그냥 배울 기회가 없다가 요새 시간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화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아, 이 친구는 요새 많이 배우네 뭐를 그렇게 채우려고 나를 언니는 알 거예요. 못 산다 진짜. 그래가지고 화실 가서 상담 받고 그거를 이제 취미로 안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를 주로 어떤 거 그리나요? 기초부터 해서 이제 제 표현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냥 여러 가지를 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아직까지는 시작은 안 했는데 등록만 했습니다. 가서 네. 연필 성극기부터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제가 이거를 고민 중인 게 있는데 네? 유료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ASMR이라고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잘하시네. 이거. 굳이 네 이게 뭐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번역하면 나오는데 지 같은 거 진짜 야 여기 잘 봐
박세롬이가 좋아하는 단어 다 들어있어. 자유, 자유? 감각, 쾌락, 반응. 좋아하는 거 다 들어. 이렇게만 모아놓기도 쉽지 않은 단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신경에 딱 꽂히는 소리 같은 거를 들려주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되게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요새 잠을 계속 못 자요. 잘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틀어놓으면은 뭐 잠이 잘 온다라고 하길래 한번 틀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여자 목소리에 주로 여자나 남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왠지 여자가 좀 더 잠이 잘 오겠지 싶어가지고 여자 목소리를 선택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진짜 야, 이래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진짜 이래요. 야, 그렇게 찐득하게는 아니야 내가. 진짜 알기로. 이렇게 찐득해요. 아니야. 왜냐면 내 박혀야 되니까. Open your eyes.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잠이 오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진짜로 약간 몸에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발끝에 힘이 사르르 풀리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플이 무료 버전은 약간 한계가 있어서 유료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자 우리 이거 한번 샘플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거 그냥 일단 유튜브로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뭘로 검색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ASMR. 아 아니 이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중독된 사람 맨날 뭐 이거 듣고 아 이게 부작용도 있긴 있나 봐.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넘어가서 보통 잠이 안 오실 땐 뭐 듣나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 아 그래 자기 전에 뭐 하세요 로라님은? 바로 자기 전에 바로 자기 전에요? 왜 핸드폰 같은 거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나 지금 핸드폰 만지는데. 저도 그렇긴 한데 잘 자려면은. 그렇죠. 자 갑시다. 네. 아 찾았나요? 네.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광고 같아요. 아 박세롬이 끈적하게 뭐라 그래놓고 지금. 아 광고예요 광고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슈퍼에스타 K를 듣고 있습니다. 간지러우세요? 간지러울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왜 어릴 적에 엄마가 깊어주면서 자장가 불러주시면 다 자잖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다 되면 깨워드릴게요. 기지가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되게 깨끗하신 편이세요. ASMR은 이런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약간 어릴 때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잠깐만. 다른 거 한번 들어볼게.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더 못 자는 거 아니야? 뭔 말 하는지 들으려고? 이 부시럭 소리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류는 장작 타는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장작 타는 소리나 파도 소리가 되게 저한테는 좋아가지고 그것도 자주 들어요. 소리 들려? 이거 되게 묘한데? 야 이거 더 웃기게 보자. 이 영상이 더 웃겨. 귀 모형에 정말 면봉을 비비고 있어. 어머. 여기 봤죠? 아. 어우, 야. 자지 마세요. 아, 이게 이런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바로 소비 단신으로 넘어가요, 우리. 뭐야, 이거 지금. 난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봐. 네, 이거. 황당해. 저 얘기는 들었어요. 전 아, 이거 진짜?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저희는 그 편집부 회의할 때 네. 뭐 요새 뭐가 핫한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도 얘기만 듣고 그냥 깜빡하고 있다가 이렇게 실제로 들은 건 처음이에요. 아, 효과를 봤습니까? 근데 왠지 이거 부작용에 대한 기사 이런 것도 나왔을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소비 단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소비단신입니다. 네. 심리치료 ASMR 루시드 드림 열풍의 그늘 부산일보 기사인데요. 구직난 등 일상의 고통 때문에 심리 안정치료인 ASMR과 루시드 드림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네.
ASMR 아까 말씀드린 거 오감을 이용한 감각을 뇌에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뭐 쾌감이나 진정 효과를 만들어내는 심리 안정 치료법이다. 아, 치료법이군요. 외국에서 먼저 시작되는데요. 루시드 드림이란 건 또 뭐냐면 자각몽이에요. 꿈속에서 꿈인 줄 아는 거. 아, 이거 노래 제목이나 시 제목 이런 걸 그렇죠. 많이 들었죠. 자각몽인데 수면자 스스로 꿈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오! 현재 루시드 드림 카페는 5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자각몽을 꾸는 방법이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저는 루시드 드림 여러 번 꿔봤습니다. 요새는 좀 뜸한데 어린 시절부터 한 사춘기쯤 이후로부터는 가끔 꿈을 꾸면 이게 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꿈인 줄은 알겠는데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통제는 제 경험에는 완전 통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완전 통제가 진짜? 된다기보다는 내가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을 그래서 뭐 누구를 저기 뭐 때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아 이거 꿈인데 그냥 실제로 진짜 이거는 실화입니다. 네. 꿈에서 백일휴가를 안 나가기 전이었어요. 군대에서 근데 자대 배치도 받기 전이었어요. 한 훈련소가 5주 과정이나 4주차 정도 됐을 때 꿈에서 내가 그 저기 대학 동기들 만나고 있는 거야. 술집에서.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이게 꿈인지 알겠더라고 나는. 내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군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꿈속에서 그랬어요. 야 내가 너네들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 내가 지금 이거 휴가 나올 때가 아닌데 이건 꿈이 분명해. 그러면서 내가 걔네한테 내가 너네들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나 백일휴가 나가면 그때는 한번 진짜로 보자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되게... 이런 얘기 누구한테 했었더니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되게...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루시드 드림이라는 거를 꺼본 적은 있지만 네. 내가 그렇다고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네. 이건 꿈이야 이러고 아니, 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내가 막 하늘을 날지는 못해도 이게 꿈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 그것까지는 가는 거야. 여기 이런 카페에서는 아마 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루시드 드림 통제를 하나 봐요. 예. 저도 가끔 날아본 적 있는데 그러니까 날려고 하는데 날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날아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막 훈련을 하면 된다는 게 기본 골자예요.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꾸고 나면은 뭐 꿈 일기장을 쓴다든가. 뭐 하여튼. 근데 요새는 사실 많이는 못 겪었어요. 루시드 드림. 네. 나는 이 자각몽 그거 있잖아. 알람 계속 울리고 있는데 아침에 준비 다 했는데 꿈속에서 딱 일어났는데 이제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꿈에서 아씨 왜 꿈에서 준비하고 있어. 그게 그걸 제일 많이 꾼 것 같아. 환장을 노리시죠. 환장을 노리시지 진짜. 두 배로 피곤해 아침에. 나 분명히 다 씻었는데 또 씻고 있고. 아 진짜 그렇겠다. 근데 이 해석이 더 참 슬퍼요. 이 기사에. 네. ASMR과 루시드 드림이 인기 있는 이유는 구직난 사회생활 연애 문제 등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힘든 현실과 삶의 고통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이 루시드 드림과 같은 현실 도피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라고. 참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엮는 기분이 드는 게 루시드 드림은 현실이 지금보다 덜 어려웠을 때도 많이 인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그래도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약간 예스맨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예스 약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럴 때가 이제 자기계발서가 한창 잘 팔리죠. 네. 그런데 이젠 아예 이런 쪽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좀 슬프네요. 아무래도 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92%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당연히 받겠죠. 당연하지. 스트레스 증상. 취업포털에서 조사해놓은 이거 안함이잖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제대한 사람한테 군생활이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98% 정도가 힘들었다고 그럴 것 같은데. 스트레스 증상으로는 신경과민,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소화기질환, 탈모 등까지 있다고 이건 퍼센테이지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건 구직자들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네. 직장인 752명 중에 오피스 우울증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75.5%가 사무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신과 치료는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졸업을 앞둔 여대생 유모 씨는 얼마 전 우울증으로 불면과 소화기질환에 시달렸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치료 병력이나 기록이 남게 돼서 취업과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했다. 고 밝히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ASMR 같은 게 스트레스에서나 민간요법이네요. 네.
그러나 루시드 드림의 경우 부작용이 큰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하며 ASMR 역시 비교적 가볍지만 부작용이 있다고요. 루시드 드림의 경우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한 것은 물론 원래 꿈을 꾸는 건 숙면 직전에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면 단계에서는 원래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꿈을 꾸는 잠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몸이 피곤하고 뇌에 후유증이 남기고 학습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대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네. 심할 경우에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심할 경우겠죠. 한 네티즌은 우연히 ASMR을 알게 돼 불면증을 고쳤지만 이제 ASMR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면서. 맞아, 이런 사람들. 네, 지나친 의존에 따른 부작용을 알겠습니다. 뭐든지 뭐 과하게 의존적이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그 자의로 뭘 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놔버리면 완전 의존적이 되는 거죠. 되게 씁쓸하네요. 네. 이 현실이 어려워서 잠도 안 오고. 이 현상과 기사 내용 자체는 뭐랄까 약간의 오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엮으려면 엮을 수 있죠. 당연히 아, 더 힘들어지니까 더 이런 걸 찾는 건 맞는 건데. 아, 그럼 우리 홀짝이 광고 엮는 거 봐봐. 엮으려면 그렇게도 엮는데. 그렇지. 근데 이 ASMR이나 특히나 루시드 드림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관심도가 높았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ASMR 같은 경우는 접하기 쉽다는 굉장히 큰 특징이죠. 왜냐면 루시드 드림은 뭔가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제가 정말 성공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ASMR은 그냥 찾아서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ASMR은 사실 뭐 우리가 어릴 때 듣던 자장가나 아니면은 그쵸. 자기 전에 노래 잔잔한 거 틀어놓고 자시는 분들 이거를 대신해서 듣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빠를 부탁해 보면 이경규 아저씨는 항상 몽짝 틀어놓고 주무시잖아요. 아 그래. 되게 특이하시다. 아니 기억나는 게 아기들이 그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 자장가 막 2시간짜리 맞아. 돌아가는 거 있어요. 네. 근데 클래식도 나오고 뉴에이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한 2시간 런타임이 2시간이야. 이렇게 막 돌리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기를 재우려고 내가 먼저 잠들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와 장난 아니야. 애 잠깐 재우고 나 뭐 해야 하지? 이러고 애 재우려고 틀어놨다가 완전 숙면. 애랑 같이 막. 나도 자기 전에 한번 틀어봐야겠네요. 자장가를. 참 잘 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 소비단신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무엇하지만 또 엮으면 다 소비죠. 네. 아 그래서 혹시 이거 유료 어플을 써보신 분 있으면 왜냐면 이게 유료 어플이니까. 네. 유료 버전을 써보신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네, 후기 연락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ASMR을 만들었다면 그냥 유료만 붙이면 다 유료 어플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요새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는 거라 이게 약간 호갱될 가능성은 있어요. 맞아요. 이 어플 맞아. 시장에서는 좀 공인된 거 그리고 좀 이미 이렇게 알려진 것들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요게 이번 소비 1번 단신의 결론이죠. 네. 네. 두 번째 단신은 우리 로라가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 요게 참 문제예요. 네. 언론에 허위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는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네. 방송에 출연해 허위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네, 이거 쇼닥터라는 신조어가 생겨버렸잖아요. 그 방송 예능 비스무리한데 자주 나오는 의사분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건강 정보 전달하는 분들을 쇼닥터라고 많이 부른대요. 네, 특히 종편에 보면은 단체로 나오셔서 때로 네. 나오시죠. 네, 네. 그렇죠.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8일에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게 된 거래요. 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네. 우려가 제기돼 쇼닥터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 이럴 수도 있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면허가 있는 직업이잖아. 네 의사도 그렇고 그렇죠. 면허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면허 자체가 좀 이 뒤에 보면은 그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쇼닥터가 민간요법을 통한 탈모치료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가 출연해서 성공 사례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일방의 정보만을 전달했다는 거죠. 분명히 이게 무슨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 가능성이 있음에도. 근데 쇼닥터들의 그러니까 쇼닥터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 무슨 식이냐면 가령 뭐 무슨 물질을 소개하던 무슨 뭐 식물을 소개하던 뭘 하든 간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더라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허위 과장 광고 같은 느낌. 그렇지. 근데 쇼닥터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어쨌든 그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공인된 의사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신뢰감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전문가라는 극도의 전문 분야잖아. 네. 그래서 전문가라는 데에 신뢰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소비자들 한테 혹은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걸 많이 보시니까 네. 그런 정보들을 접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오늘 아침에 진짜로 딱 문자 왔는데 무슨 미용 관련해서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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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팩을 해봐라. 방송에서 의사들이 출연해서 논리적으로 뭐 설명을 하는데 효과가 있단다 이러면서 해보라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피부를 주제로 뭐 방송에서 어떤 쇼닥터가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 식물 성분이 굉장히 피부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나면 자료 한번 비스무리하게 그 식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시중에 진짜 화장품이 등장한다던가 혹은 꼭 그렇게 대놓고까지 아니, 대놓고도 많이 하지만 종편에선 대놓고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찾아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치. 그 식물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뜰 거 아니에요? 그 식물이 들어간 그 피부 연고 혹은 화장품에 대해 같은 게. 그쵸.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제품을 저기 하는 회사는 이윤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 그 갑자기 엄마가 집에서 안 하던 식재료로 반찬을 하면 아이고 이것도 이번 주 비타민에 나왔구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구성의 아우성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니 오? 어느 날 방에 들어갔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생겼어요. 어머! 근데 더 웃긴 건 그 휴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왜냐면 뭐야? 내가 무슨 물을 흘려서 닦더라도 내가 이 휴지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오해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뭐? 엄마 아빠 모욕해 봐. 방송 나와서. 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봤겠지 구성회에서. 아, 이 청소년기의 사내 아이가 뭐 자위를 할 수 있다던가.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진짜. 겁을 주지 말고 그래서 놔뒀다고 휴지를 놔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난 무슨 부부관계를 위한 나도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말했어. 우리 둘 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너네 둘만 그런 거일 거야. 청취하시는 분들은 안 그럴 거야. 부모님도 금슬이 좋아지셨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런데 두루마리 휴지가 안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쉽구나 아쉽다 이랬는데 아니 내가 안 썼으니까 내 방에 있었다니까 그 두루마리 휴지가 제 방에 주셨다고요 어머니가. 에이, 티슈로 놔두시지. 어머니 물티슈가 더 좋아요. 네, 네. 가시죠. 그래서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인 단체가 설치해 자유심의를 벌이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비의료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는 규정을 했죠. 왜냐하면 의료인들끼리 심의하고 이러면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심의위원회에서는 환자 여성 소비자 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한 명 이상씩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회 3분의 1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여튼 앞으로 너무 이제 쇼닥터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좀 제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급 궁금해졌는데요. 네. 왜 한의사분들은 홈쇼핑에서 자기 잃은 건 네. 다이어트 용품이나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네. 아, 그렇죠. 의사는 불가능해요? 불가한 게 아니라 네. 그 한의학 자체가 그 어떤 양의학에서 양방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양방 약은 다 무슨 뭐 화학 구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약품인 거고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원래 한방 자체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약재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의약품의 분류가 안 되니까 판매를 가능하나 의사가 파는 것들은 약품이니까 안 돼서 그리고 아니 왜냐면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의약품은.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전문의약품인 경우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의약품을 다루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나 뭐 혹은 영양학 뭐 이쪽에서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아연, 철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할 수는 있지만 네. 성분 자체에서 소개할 수 있는 경우는 없지, 많지만 그거는 뭐...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거기 나와서 팔 게다가 양방은 과들이 되게 세분화돼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방은 포괄하기도 하거니와 한방은 치료 자체가 시술보다는 시술 개념보다는 그 약을 이용한 치료나 보호의 개념이 그치, 더 강하니까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토피를 오래 알아오면서 살짝 얻은 지식인데 건강 기능 식품이 있고 건강 보조 식품이 있어요. 네. 그 윗 단계가 의약 외품이고,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의약 외품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아 근데 치약도 의약 외품이긴 하다. 그렇죠. 어, 아무튼 근데 건강 기능이 있고 건강 보조가 있는데 건강 기능 식품은 그 식약청에서 이걸 먹고 어떤 기능적인 효과를 봤다는 거를 그 수치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상 대상자들 데려와서 며칠 동안 뭐 어떻게 투약을 시켰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 그게 일정 사람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그 반응을 보여야 건강 기능이라는 걸 주는 거고 건강 보조는 그런 게 없어요. 아 진짜로 그게 식품이에요. 그게 건강 기능 식품은 뭐냐면 그렇게 공인된 성분이 들어간 게 입증이 되면 네. 가령 아연 네, 뭐 이런 그렇죠. 게 비타민이 건강 기능 식품 비타민 아연 이런 거는 실제로 뭐 굳이 내가 알아서 검증하지 않아도 이미 나온 성분들이 뭐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성분을 넣은 건강 기능 식품은 그 성분이 공인 받은 효능을 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에 효과 있다. 그럼 홍삼 이런 거는 건강 보조 식품인 거예요? 그렇지. 보조지. 보조지. 그건 보조. 기능이 아니지.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제가 이거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홍삼의 가장 그 몸에 좋은 성분 중에 사람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사포닌이죠. 사포닌. 뭐 사포닌에 뭐 그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아 까먹었네 이름이 뭐가 있어요. 네. 뭐 근데 그 성분이 어쨌든간 뭐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법적으로 이 성분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쓸 수 있다. 네. 적시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은 성분이면 그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균도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유산균 안에 있는 무슨 종, 무슨 분, 무슨 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딱 낸 건강기능식품은 그 해당하는 효과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이런 거예요. 대략 이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뭐 배변 활동 뭐 하나나 뭐 장 기능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장면 뭐 이렇게 돼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제품에 나는 유산균 플러스 아연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넣었어. 그러면 아연으로 인해 볼 수 있는 효과 쓸 수 있는 것까지 덧붙여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제품에는 효능 효과에 뭐 장 기능 뭐 그 유산균 효과 플러스 아연으로 볼 수 있는 효과까지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건강 기능 식품인 거죠. 그 뒷면에 나와 있는 그 깨알 같은 글씨에 그거를 거기서 식품 유형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건강 기능 식품은 무조건 몸에 좋고 건강 보조 식품은 효과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네. 다만 건강 보조 식품이 좀 더 건강 기능 식품보다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지. 잘 알아보고 뭐 복용하면 또 좋은 거고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건강 기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능이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치, 수 있다는 뭐 성분 함량도 있고 복잡합니다. 네. 아 요거는 저희가 한번 제대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제대로 다뤄주세요. 네, 아 마지막 단신입니다. 네, 아, 좀 다소 슬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본인은 해당되지 않죠. 제목만 들어도 아실 네. 거예요. 네. 왜 슬픈지. 담배 판매량 예년 수준으로 회복. 금연 효과 없이 담배값만 올린 셈. 이게 뭐야? 아, 두 정말, 배나 올렸는데. 네. 어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담배 판매량이 회복됐네요. 정부가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값을 올렸지만 반년 만에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으로 금연 효과를 보겠다는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세정시민전화 윤호중 의원의 저기 따르면요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린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이 3억 5천만 값인데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 6,200만 값에 근접했다. 1,200만 값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배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 9천만 값에서 담배값이 인상된 올해 1월에는 거의 반 토막 그러네. 이하로 줄었어요. 1억 7천만으로. 근데 3월에 2억 4천만 값이 팔리더니 슬슬 이쯤 되면 포기하거든요. 그치 그치. 3개월 버틴 거야 지금. 그치. 5월에 2억 7천만 값으로 점점 올랐더니 오르다가 7월 달에는 무려 3억 5천만까지 회복했다. 그래서 그 요 의원님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이 7월 달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네, 말했습니다. 아,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거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천억 원 어쨌든 더 걷었다고 합니다. 탁월했네요. 정부의 정책이. 네. 원래 세금 많이 걷으려고 그쵸. 그렇게 적절한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그 금연 효과를 보려면 만 원대로 올려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애매하다. 5천 원. 그렇죠. 5천 원으로 올렸던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세금 기준으로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었죠. 근데 거친 세금이 그게 우리 흡연자를 위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국민 건강 쪽으로 제대로 우리가 투명하게 가면은 또 몰라.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단호하게 아니죠. 구조가 정확하게 안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때 그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게 그 이렇게 많이 세금 걷어가면 네. 길에 흡연 부스 정도는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정말로. 사실 근데 그 흡연 부스는 정말 필요한 게 그건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쵸, 거예요. 서로를 위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흡연 부스 만들어줬더니 이러면서 이런 기사를 클릭해 보면은 서울역이나 이런 데 보면 흡연 부스가 있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안 피시죠. 이제 그 안에서 안 피고 밖에서 핀다고 막 굉장히 비난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거를 부스를 안 만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데 그 부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환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치, 그치. 이건 무슨 화생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데 가면 공항 실내에 흡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환기가 잘 돼 있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흡연 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그 환풍기를 달아서 밖으로 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이제 하늘로 빼면 되잖아. 아 위로 빼면. 천장 집으로 밑으로 빼는 그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정화를 좀 정화 장치를 좀 한 다음에 내보내든지. 아니 그리고 이런 거를 미리 좀 대책을 세워놓고 그렇지. 법을 시행을 했어야지. 왜 우리는 항상 먼저 해라 덮어놓고 했다가 안 되면 이제 그제서야 소위고 약간 고치는.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담배는 아마 더 피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네. 5천 원은 근데 확실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물론 비싸서 끊은 것도 크지만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예상을 해놓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 피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담배 한 갑 피던 사람들이 하루에 반값으로 줄이고 반값으로 줄이고 해야겠다. 반값으로 줄였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한갑 다 피고 있고 뭐 이러겠지. 아 전자담배로 갈아탔다가 같이 펴.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있잖아. 맛이 다르다고 막 이러면서. 맞아. 가만히 보면 주변에 나름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맞아 맞아. 제주도 정도는 가잖아. 제주도 면세점에서 제일 핫한. 그렇지. 핫한 존. 그렇지. 줄을 서서 삽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요, 지금 면세 담배를 석 달째 태우고 계세요. 어머! 아, 네. 누군지 알겠다. 예. 네. 그게, 근데 그게 아다리가 맞아요. 그게 보루. 예. 네. 아니, 누군가가 왜냐면, 비흡연자가 뭐 가령, 사다 드리면. 아, 그런 식으로. 최근에 뭐, 여름 휴가 있었죠. 맞아, 맞아. 뭐, 본인도 여름 휴가 가시고, 뭐, 누가 또 제주도를 놀러 갔다 오거나, 뭐, 출장을 갔다 오거나 이러잖아요. 면세 담배가 안 끊겨.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저는 뭐 지금 대략 3개월째 흡연에 성공하고 있지만 대단하다, 금연에. 진짜. 아, 금연에. 금연에. 이런 피고 싶어. 피고 싶은 거야, 지금. 내면의 욕망. 또 이런 흡연에 성공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금연에 성공하고 있지만 루시드 드림은 잘 꾸면서 어떻게 뭘 맥락 오는 거야. 루시드 드림으로 그 뭐야? 조정을 잘하면서 있어. 꿈속에서. 하지만 옳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끊게 만드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네. 그리고 심지어 끊지도 않고 있다. 네. 그래, 진짜. 네, 수비 단신이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 간단한 전하려다가 만 소식은 전하다가 저희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사우디 국왕이 사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가뜩이나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있는데 네. 굳이 사우디 이 기름 왕자님들 얘기까지 네, 사우디 국왕의 벤츠가 수백대고 호텔을 금으로 발랐다는 그쵸. 거지 같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 어디에 쿠웨이트 가신 분 또 전해주셨듯이 네, 벤츠 S클래스를 100여 대가 줄지어 서 있대요. 네, 사진을 보는데 아이고 난 지금 중고차를 살까 지금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그런가 하면 뭐 국왕 방문에 앞서서 이 호텔 사계절 호텔은 금을 쳐발랐다는 소식이네요. 뭐 어쩌겠어요. 여기 예약한 투숙객들이 옮겼대요. 딴 데로. 왜? 아, 이분 때문에 왕 방문하는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금수저가 아니라 기름수저죠.
기름 수저죠. 네. 오일 수저. 호텔리어 진짜 고생했겠다. 와, 다 금 제품 공수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그 이미지까지 이렇게 프린팅을 했어요. 네. 어떻게 시집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 정도 부를 가지고. 근데 이거, 네가 사우디 말을 못해서. 이거 보고 딱 생각나는 기사가 어제 기사인가? 제가 봤는데 어떤 여성이 이제 집에 있을 때만 자기 남편이 사우디 여성인데 집에 있을 때만 남편이 가요를 들으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요를 남편이 있을 때 들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거야. 네 혼자 있을 때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 자기 혼자 들으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시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혼하자고. 어디 여자가 방정맞게 춤을 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성 인권이 낮다는 거죠. 시집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겠네요. 네. 벤츠 뭐 몇 대가 있던 거죠. 우리... 말 너도 막 머리 몇 대를 준다고. 야, 나 이 말 너무 웃겼어. 금 바른다고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웃겼다. 이게 사우디 궁황이 그 미국을 방문할 기간 동안에 호텔을 통째로 불러서 빌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다 내쫓고. 그래서 호텔 리모델링을 호텔 측에서 이제 다 금으로 두른 건데 아, 이 말이 너무 웃겨요. 호텔의 모든 곳에 레드 카펫을 깔았대. 주차장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봐요. 국왕과 국왕 가족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서 내려서 아스팔트를 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스팔트가 석유로 만든 거야. 지금 뭘로 그 뭐에서 나온 돈으로 금초 발랐으면서 지금. 정말 훌륭하네요. 그래서 뭐 이분이 뭐 휴가 때는 해변 별장에 3주간 머물렀는데. 네, 프랑스였는데. 300m 이내 해안에. 반경 300m를 폐쇄시켰대요. 지금 이거 그래서 너무 그 상대가 박탈감 심해가지고 소개 안 하기로 했는데 다 얘기했어. 지금 세 명이 읽으면서 막 아우 막 한숨과 한탄과 폭발해가지고 지금 아 고강님 대단하십니다. 네, 아 이제 시집 못 가겠네요. 네. 포기한 왜 시집 못 가는 줄 알아? 안 가는 거야. 반경 300m 내로 갈 수가 없어요. 고강님을 아련할 수가 없어. 뭘 얼굴을 봐야 뭘 꼬시든 하지. 그래서 국왕은 뭐 알아서 네. 하시고 2주에 마켓이나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 한번 이번 보죠. 이번 주 마켓은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끝났잖아요. 아, 사랑 7시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사랑 7시간이 끝나고 난 아우 상황이에요. 네. 네.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직 안 했어요. 내일 모레예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을 겁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 2주의 마켓 소식은 네. 지금 한창 딴지 마켓에서는 추석 선물, 추석 맞이 그렇죠. 각종 상품들의 이벤트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뭐 증정품을 드리거나 아니면 추석 선물용 박스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2+1을 한다거나 아,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이벤트,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혹한다 하는 거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보니까 이게 짱이다. 아,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 우리 모두가 다. 아마 뭐 근데 구경을 해보세요. 9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얘는 이렇게 훅 이렇게 미끼 던지면 훅 물 것 같다가도 갑자기 거쳐트리면서 아니요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역시 대단해. 대단해. 자기 절제가. 역시 프로페어. 저는 모든 제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애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석 시즌 앞서 저희가 많이 뭐 상품 가짓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뭐 사은 행사 등등 9월 14일 월요일부터 추석 배송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이참에 한 번도 난 딴지마켓을 알고만 있지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네. 아니 뭐 사우디 공항은 뭐 호텔도 금으로 바르는데 내 위장 안에 한우 바르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네.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은 그다지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세요. 네. 네, 마켓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하고요. 네. 지난 방송과 지지난 방송보다는 약간 다이어트 된 1부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네. 다시 2부, 본 코너. 오늘의 특집이 뭔지 설명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렇죠. 네, 오프닝 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